네, 안녕하세요. 5월 3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친한 부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막그막이 손을 이렇게 하더니 막 빡빡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아주는 척하면서 왜 뭐야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의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4살, 5살 된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갑자기 이건 당남권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남권 뭔지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보다 어쩌면 더 옛날에 막 소림무술에서 사마귀권 해가지고 당남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 보는 그 뭐랄까 로봇 프로그램 이런 것 중에 당랑불패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대요. 사마귀 로봇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당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가 당랑불패이다 보니까 막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마귀가 제일 세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제일 세? 아니야. 사자가 더 쎄! 막 이렇게 제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사자보다 사마귀가 훨씬 쎄! 막 이런 막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 아니야, 호랑이가 더 쎄! 아니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마귀가 제일 쎄! 아니야, 그 사마귀도 개구리가 이렇게 하면 잡아먹혀! 아니야, 개구리도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귀여운 대화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마귀가 가장 세다. 사마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곤충이니까 제일 세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빡 박혀 있으니까 그 어떤 아니다라고 하는 예시가 들어와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미 사마귀가 제일 세다는 걸로 확증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 지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점점 더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확신이야라고 딱 정해버리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확증 편향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논리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맞춰서 그냥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라서 그냥 귀엽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요즘 세대에 굉장히 좀 뭐랄까 위험한 부정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성향이 뭐 이쪽 성향이신 분들도 있고 저쪽 성향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쪽 성향이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하다 보면 그쪽 관련된 유튜브 같은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너 이런 이야기 좋아해? 그럼 이런 이야기 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알려줄게 하면서 점점 더 그쪽으로만 저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아, 거 봐, 이쪽이 맞아 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확증 편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생겨도 아니, 이게 무조건 맞아라고 하면서 거기에 논리를 끼워 맞추게 되고 점점 더 과몰입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도 점점 그쪽으로만 만나게 되고 사회 관계로 점점 그쪽으로만 하게 되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심해지면서 사회가 점점 뭐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거 없이 갈라지고 있고 점점 뭐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퍼지게 되는 것이 사회 악으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그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 설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만에 다시 엘리바스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거 점점 이상해집니다. 특히 5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향해서 네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네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막 담보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막 그대 옷까지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막 알랑방구 끼고 막 과부를 돕지 않고 막 착취했다. 막 이런 점점 욥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냥 좀막 우는 소리를 하자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그랬겠어? 네가 너도 찾지 못했던 죄가 있겠지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엘리바스는 자신의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쌓이게 되면서 욥을 아예 죄인 취급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주 못된 죄인이야.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한테 어련히 알아서 벌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조차도 나의 확증 편향으로 자꾸만 대하게 되는 겁니다. 대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뜨겁게 눈물로 막 방언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이 변해버리는 거죠.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확증 편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때때는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무릎을 잡고 저를 위해서 막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규용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 뭐 규용이와 함께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전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걸 묵상하고 이렇게 곱씹고 있던 중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웃어넘기지만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점점 나의 생각에, 나의 고집에, 나의 어떤 확증 편향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타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제 타인들의 마음을 생채기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할 때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확증 편향에 자꾸만 하나님을 맞추고 또 그 하나님을 맞춘 이후에 또 이웃들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 돌려서 꾸짖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들을 너무 많이 재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